반갑습니다. 저는 장애인 복지관 난타 강사 손미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그 시기가 지나가면은 우리 또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리라고 기대를 하면서요. 지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눌게요. 자, 이렇게 손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반가, 반가! 이렇게 해주세요. 네,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네, 반갑습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요, 여러분들의 얼굴도 모르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난타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난타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난타 과연 뭘까요? 난타는 어떤 악기에 속할까요? 네, 맞아요. 타악기예요. 두드려야지 소리가 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난타는 어지러울 난자에 또 두드릴 타자예요. 그래서 어지럽게 두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지럽게만 두드리다 보면은 우리가 정신이 사나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이 난타라는 것을 이렇게 또 연구했던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했을까요? 네, 맞아요. 네, 우리 송승환 씨라고 아시죠? 네, 탤런트예요. 오래전에 탤런트였고 많은 것에 다방면에 다재다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1995년에 이렇게 또 어떤 기획사를 열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1996년도에 또 호암 아트홀에서 근데 약 1년이죠?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 그때부터 성공리에 성황을 거두면서 전 세계로 나갔다고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난타에 가장 왜 어떻게 우리가 난타를 접하게 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일단 이 난타는요, 지금 현재는 생활 난타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두드리는 건 모두 다 난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관에서 지금 이렇게 북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래서 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이 북난타의 그 매력에 이제 또 빠져 보시겠는데요. 자, 우리 회원님들, 여러분들 지금 집에 뭐 준비해 가지고 계시나요?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얼른 가셔가지고 부엌에 가셔가지고 젓가락을 가지고 오시던지 아니면은 옆에 이런 스틱이 있으면 스틱을 잡으시던지 아니면 정 안 되면은 손으로 내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나 식탁을 두드리던지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두드려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난타 채 잡는 법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채는 어떻게 잡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채는 이렇게 두 개예요. 두 개를 가지고 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힘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떨어뜨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힘을 주신 다음에 손가락 세 개가 남았죠. 이 손가락 세 개를 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살짝이 받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 손가락 다섯 개가 다 쓰여야 돼요. 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에 힘을 주지만 이렇게 세 개의 손이 옆에 받쳐줌으로 인해서 더욱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난타를 스틱을 난타채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두 개 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난타는 스틱 제일 밑을 잡지도 말고요. 그렇다고 난타 제일 가까운 이렇게 너무 멀리도 잡으면 안 되죠. 멀리 잡아서 채를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탕탕 소리가 아주 둔탁하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요. 내 손가락에 한 마디 정도, 네, 제일 중간 손가락에 한 마디 정도를 이렇게 붙이셔서 네, 거기서 사이를 띄운 다음에 잡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선생님 회원님들이 이제 나오시면은 이런 건 기본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채 잡는 법을 알려드렸어요.